이제 진행을 해보자. 그래도 뭐 삭제를 마무리는 하긴 해야겠지, 삭제. 여기서 이걸 딱 체크한 다음에 하면 삭제가 돼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포스트맨을 써도 되고. 아니다, 그냥 하자. F12 눌러서, 네트워크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R 누르고, 한번 꺼주고, 그 다음에 삭제 한번 눌러서, 수정 누르면은,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여기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날아가네. 여기 보이니? 이렇게. 이게 들어오면은 이걸 삭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뭐, 어려운 게 있어. 봐봐. 뭐냐면, 이게 두 번의 처리 과정을 거쳐. 맨 처음에 파일 과정, 그 다음에 저장 과정. 폼에서 온 서브밋을 딱 누르면은 기본적인 거 체크하고, 맨 처음에는 뭐다? 맨 처음에는 얘 먼저 되는 거야. 너도 알지? 얘가 먼저 가로, 얘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요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달리기 시작해. 요 함수를 가지고만 있어, 일단. 근데 이 함수를 얘가 어떻게 쓸지는 이 함수 자유인데, 이 함수가 얘가 지할 거를 다 해. 하고서, 딱히 파일 업로드 할게 없다. 그럼 바로 그 다음 일을 시작하고, 파일 업로드 할게 있다. 그럼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가 있어. 요게 뭐냐면, 그거야. 요거 딜리트. 요게, 이거는 그거구나. 이거는 이게 뭔지 알지? 이게 없애는 거야. 중복 업로드 안 되도록.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체크드 false 맞는지 헷갈리면은 이렇게 한번 보자. 나도 이 모든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될라나? 이게 없으면 체크가 되는 건데. 네, 이거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이거 체크 false. 이 체크 박스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value y라고 이렇게 넘겼잖아. 그럼 이 값이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 hidden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조건 넘어가잖아, 이 값이. 서폼으로. 체크 박스는 체크가 안돼 있으면 아예 이 값이 무시가 돼, 아예. 그래서 아까도 봤을 때 실제로 이 체크박스 10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넘어갔잖아. 근데 아무튼 요거는 아무튼 본 게임으로, 그러니까 그 게시물 정보 수정 날라갈 때는 필요 없고. 자, 이제 요거 여기서
과연 내가 업로드를 할 필요가 있냐 그거거든. 근데 이제 잘 봐. 내가 업로드 파일 업로드가 아니라 체크 버튼을 눌러도 요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삭제든 수정이든 이거는 지금 업로드할 파일이 있냐만 체크하는 거고 삭제할 파일이 있냐 그거는 지금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한번 더 돌아. 이번엔 딜리트 파일에서 이게 만약에 뭐다? 체크드가 하나로 됐다. 그러면은 true 하고서 하는 거. 근데 이미 요것만 요거 했을 때 이미 이게 true가 됐어. 그럼 굳이 요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할 거. 만약에 이게 false이다. 됐어. 그러면은 날라가겠다. 날라가고 색지 누르고 다시 뒤 요거를 XHR 이건 아작스만 보는 거야. 그 다음 꼭 이걸 눌러야 돼. 아작스 요청만 골라서 보는 거, 필터링해서 보는 거. 하면은 안 날라가네. 안 날라간다는 건 콘솔을 봐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콘솔 할 때도 이걸 눌러서 꼭 이걸 해야 돼. 왜냐면 페이지가 넘어가면 콘솔이 날아가거든. 그래서 꼭 이걸 해줘야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도 그 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 오류 내역이 나와. 해볼게. 체크 누르면 오류 나왔네. 클릭해보면 다시 이거 눌러서 158 컨트롤 U 눌러서 158 보자. 여기 156 아니었어요? 이거랑 좀 달라 여기는. 아, 네. 근데 이거 아닌가? 아, 이게 없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크박스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해줘야지. 이거는 네, 뭐 하냐면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존재하면 이게 널 포인트 엑셉션 나잖아. 이게 많이 널이면. 그래서 그리고 이거 콘스트 인풋이 두 개 있어. 아, 저 반복 안 했어. 그치 네. 상관없어. 그 다음에 그럼 여기도 해야겠네. 무식하게 10번 돌면 안 되겠구나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존재하고 이렇게 됐어. 다시 해보자. 일단 네트워크에 XHR 아무튼 요건 누르고 요거도 이건 눌러주고 수정 하면은 그래도 안가. 그렇다면 콘솔을 눌러봐야지. 어? 안갔어? 안갔다는 건 이게 펄스가 나왔다는 건데. 아, 밸류 체크가 아니지. 이거.
다시 수정 네트워크 XHR 올라갔다. 두 업로드 해서 날아간 거는 실제로 이거밖에 없어. 이거 날아갔어. 그럼 여기서 또 할 게 있어. 뭐냐면 뭐냐면 이게 왜 이런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파일을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에 삭제를 눌러. 이게 무슨 경우인지 알겠니? 의미가 없지. 네. 그치. 삭제를 걸었는데 또 첨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될라나 모르겠다. 이게 될라나 모르겠어. 뭐 할 거냐면 체크박스 있거든. 여기다가 원클릭 디스. 이게 뭐냐면 현재 자신을 감싸고 여기에서 클로지스트. 클로즈가 가깝다잖아. 클로지스트는 가장 가까운 하나를 찾는 거야. 조상 중에서 가장 가까운 조상은 가장조과 div 얘로 가야 되거든. 얘로 클래스를 하나 줄까?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할게. 그냥 네. 하나 줬어.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요 녀석에서 가장 가까운, 이게 반복문이니까 이게 계속 네.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 얘를 찾는 거야. 네. 여기서 찾고 그 다음에 find가 뭐냐면은 요 안에서 찾는 거야. 요 안에서 자식인 input type은 파일인 거 찾아. 요거에 밸류를 없애. 대단하 모르겠다. 부족하네요. 요거를 체크했을 때 체크하면은 날아가네. 다시 한번 알려줄게. 자, 요거를 했을 때 클로지스트 조상 중에서 네. 이제 요 녀석을 찾는 거야. 그렇죠. 이름이 있는 층이. 요 인풋 여기까지 한 번에. 원래 이거를 이름을 안 정해줬으면은 뭐 해야 되냐면은 이걸 해야 돼. 이게 올라가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네. 그러면은 요걸 요짓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요거 귀찮잖아. 그렇죠. 이게 훨씬 직관적이네. 이렇게 하고 일단 먼저 찾아. 가끔 가다가 이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조상 먼저 찾고 조상 먼저 찾고 조상 먼저 찾고 그 안에서 자식인 input type 파일인 걸 찾아서 걔의 value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사용자가 이상한 짓을 못하지. 이렇게 해놓고서 삭제할래.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코드도 날리고 네트워크 날리고 삭제 누르고 다시 날려주고 수정 하면은 여기 간단 말이야. 이렇게 삭제가 가는데 요거를 한번더할수 있어. 우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아작스 요청을 새로 날릴 수 있어. 그럼 새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작스를. 아, 안 되네. 이게 안 되는 게 페이지가 이동돼서 그래.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건가? 이렇게 하고 포스트맨으로 해보자. 젠 파일 삭제. 이거는 포스트로 가고 아니다 임포트 이렇게 붙여넣기 컨티뉴 될라나? 임포트 다시 파일에 임포트 이렇게 해서 안 되네. 하는데 이거 그냥 하지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디갔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바디에 있어야지. 그리고 스프링에서는 딱히 이거랑 이거 두개 딱히 구분 안 해. 스프링에서는 딱히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 안 해줘도 스프링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은 요 녀석으로 보자. AT. 요게 AT가 어떻게 했는지 보자. 파일. 이 녀석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다 처리하고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걸 또 했어. 그래서 끄고 클로즈 하고 우리는 커먼 젠 여기 들어가서 요거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건 뭐라고 할까? 이거는 업로드 시작이지. 이거는 삭제 시작이다. 아, 뭐야?
Tset은 뭐야? 이거는 뭐 이건 멀티 파티로 받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일반 그거잖아. 일반 정보는 파람으로 받아서 파람 키셋은 뭐냐면 요 키들 요 키에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서 요걸로 쪼개서 이게 만약에 딜리트로 시작하면은 하는 거지. 렐사이코 뽑아내서 이거 쉬운데 이거 젠 파일 서비스에서 젠파일 서비스가 지금 나잖아. 여기가 젠파일 서비스니까 이건 부재할 필요 없어. get 젠 파일 통해서 이렇게 얻어놓고 그 다음에 젠 파일 old 젠 파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요게 널이 아니다 그럼 뭐야 삭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삭제를 하고 이렇게 delete count 몇 개 삭제됐다 그것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files result 일단은 우리도 필요하면 나중에 저걸 만들 건데 일단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delete file 그러면 정말 삭제가 되는지 보자. 네, 삭제가 돼야 돼. 이것도 삭제가 돼야 되고 샌드 역시 문제가 생기는구나. 아 뭐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딜리트 카운트 1 새로 생성된 건 없고 다시 한번 하면 딜리트 카운트가 0이겠지. 이것도 지워졌겠고 없어졌다. 삭제도 완료됐어. 그럼 정말 여기 UI상에서도 잘 되는지 보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등록을 해놓고서 수정 누르고서 뒤로 가기 위해서 F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나 요것만 지울래 하고 수정 누르면 뒤로 갔을 때 됐네.
아 뭐지? 이제 이런가? 뭐라고 하지 이거는?